어 뭐야?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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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라 모르겠... 나우! 뭐였어? 이게 바로 카운터의 묘미. 고등학자 이런 거 할 수 있어? 고등학자 어? 이거 절대 안 되지요. 에? 이게 바로 카운터. 에라 모르겠다고 써도 된다. 어. 카운터 직원이세요? 그 창구에서 이런 적은 있습니다 옛날에. 아, 그 카운터 앞에서. 얼마입니다. 그러면 감사합니다. 워터 만만하게 보고 그냥 계산 안 하고 가는 사람 없었어요 학생들? 그럼 바로 마 이리 와봐라 그러면. 죄송해요 하면서 딱. 아, 반대인 거 아니야? 어 뭐야 이거? 저거까지 같이 끌려오냐? 청소부야 뭐야? 개웃기네. 장원의 청소부네. 여기 맨날 피 튀겨보고 그런 거 다 청소 얘가 했던 거야 곤충학자가? 어 벌레들이. 와 진짜 숨은 봉사네. 저게 진짜 봉사지. 신봉사요? 30이 되던 해 맹인이 되어버렸으며 오랫동안 총각으로 늙던 중 곽씨 부인을 만나 결혼하여 심청을 얻지만 아내가 산독으로 산후 7일 만에 세상을 떠나서 홀로 딸을 키웠다. 역시 유익한 방송. 예. 오늘부터 공학해야지. 뭐 남중랑고에서 공학 가고 싶다 하면 공학 가줘요? 나 옛날에 고2 때 공학 가고 싶어가지고 친구랑 한 명이랑 같이 전학 가려고 알아봤는데. 유전공학 쪽으로 알아보신 거예요 그러면은? 아니 뭐 공학이라며요? 뭐 유전공학 아니에요? 아 뭐 설마 고등학교 가가지고 뭐 공학을 가겠다 뭐 그런 철없는 생각? 왜 철이 없어요? 남중랑고 워터는 다들 보셨습니까? 안 다녀봤어 이거 저는 모르죠? 예. 거기서 바로 군대 간다고 하면 예? 뭐요? 뭐 권리가 있어요? 뭐요? 예? 뭐요? 물론 나 감시자가 에? 얘는 감시자야 누구야? 뺨스탄 어어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공장장인 줄 알았네. 어! 금공의 네이떼 그래서 간디 지하감옥은 여기에요. 너무 끔찍해버려. 진짜 큰일 났다. 사도가 제일 무서운데 구하러 가기 제일 끔찍한 캐릭터야. 사도세자가 한인설에서 제일 무섭죠? 설이 아니에요? 감사합니다. 좋았습니다. 곤충학자 영업장 얘기해주네. 네 그래요. 풍선 코출도 되고 고출도 도와주고 커버도 되고 어그로 도주도 용이한 갑캐 다 되지 않나요 잘만하면? 탐선도 되는데요? 풍구 되지. 고출도 도와줄 수 있다. 자석으로 땡기면 고출 도와줄 수 있어요. 커버 된다. 맞아주면 커버 가능. 어그로 도주도 유용. 어 탐선. 어 뭐야?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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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라 모르겠.. 나우! 뭐였어? 이게 바로 카운터의 묘미. 고등학자 이런 거 할 수 있어? 고등학자 어? 이거 절대 안 되지요. 에? 이게 바로 카운터. 에라 모르겠다고 써도 된다. 어. 카운터 직원이세요? 그 창구에서 이런 적은 있습니다 옛날에. 아, 그 카운터 앞에서. 얼마입니다. 그러면 감사합니다. 워터 만만하게 보고 그냥 계산 안 하고 가는 사람 없었어요 학생들? 그럼 바로 마 이리 와봐라 그러면. 죄송해요 하면서 딱. 아, 반대인 거 아니야? 뭐 좀 질질 흘리면서 오지. 어, 돌핑이님 구출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? 아니요 그럴 이유 없습니다. 내가 가야 돼? 예. 못 갈 것 같은데? 으잉 무서워 으잉. 예컴! 너 방금 리듬스타 게임한 거 아니야? 딱 기절 딱 넣어주고 같은데? 현란했잖아. 현란했으면 그걸로 만족. 와 껐네 저 친구는. 사나? 친구들 만나느라 수련을 게을리했네. 친구들 만나느라 심수련! 뭔지는 아세요? 이지한님이요. 나에게는 누구게요? 나에게는 혜지영 노을 아니에요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나한테 가는 거 아니죠? 맞아요. 펜티하우스 멈춰! 멈춰! 아 왜 또 나한테 왔어? Alright. 왜 또 나한테 왔어요? 아 절대 안 맞지 근데. 웬만해서 안 맞아. 아니 고양이한테 점프를 하셔야지 왜 사람한테 점프를 하세요. 버그 아니에요? 아 그럼 나한테 왜 텔 타고 오냐고 아까부터. 자석을 좀 일찍 뿌릴 걸 그랬다. 형용! 진짜 안 맞지? 오케이 잘못 점프했다. 동병이 맞으면 안 되는데 이거? 그렇지. 어 왜 나한테 오세요? 어떻게 알았지? 가는 척 하면서 바로 뒤로 꺾어주면서 안 맞아주고 자식아 여기서 도망 바로 가주고. 여기 혹시 판자가 아니 얘 왜 이렇게 빠르냐고 사도야. 돌평님 와주세요. 빨리 와주세요. 커버해주세요. 빨리 해주세요. 불편하네요. 왜 이렇게 멀리 갔냐 너? 그러니까 빨리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. 야 구할 순 있어요. 59%네 근데? 이럴 수 있어요 저도? 어 아 이건 아니지. 아 좀 쳐요 저 친구가. 아 좀 느리게만 하려는 작전? 일찍 출발할 때는 어림도 없죠? 좌시가 펜드 나이스 이것이 구출이니까 이걸 믿고 있었으니까 80%함
아저씨가 잡아주고. 에이 나는 믿으니까. 그래 고양이 먹어주고 내가 멀어져 주고. 잠깐만 이거 먼저 갈게요. 를 터트려 헤헤헤도 헤. 오케이 나 이쪽 문으로 갈 텐께 잘 좀 부탁드려. 오케이 플래시지가 아니라 테리잖아 그죠? 그거 잘 해보고 일로 오시면 된단께.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께. 그 개구는 어디란께? 아 모른단께? 혹시 여기는? 와우 아 자석 썼는데! 아 진짜 자석 썼는데 기절을 먹네 이게. 아이 까비요. 딱 여기서 자석으로 날아가가지고 저쪽 문으로 달려갔으면은 나갔을 수도. 근데 여섯 시고 아 옵션 없어서 안 돼. 승하다 승해. 근데 사도가 좀 치니까. 여기 지통이니까 열로 오렴. 나팡아 좀 나팡아 용병아 대충 알겠지 이 정도면은. 용병 아대 다 세 개 있잖아 그지? 야야야야야. 그 점수 아주 맛이나 보이는구나. 아 병룡 죽었어. 나가자 어쩌지. 나가자 나가자. 여기 30 41퍼 빨리 가요 좀 쳐주세요. 아니면 가서 사장 그 용병한테 귓속말 좀 해줘. 꺼져. 아니 아, 아 빨리 도망가라는 뜻. 아 그래요? Get out of here 뭐 이런 느낌이죠.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. 오늘 바로 해볼 것은 악몽의 글 임자 해가지고 쿠키랑 같은 신규 모드가 나왔죠. 네 대충 받아들여. 에 너무너무 재밌는 꿀잼 모드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즐겨보는 겁니다. 아이 죽은 성대. 본인이 다 가지 돼지라서 안 밀리는 건가. 네.